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6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오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건데요. 하지만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입국 후 3일 이내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국민 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되면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급증한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